내 가족은 아니래. 이렇게 갈게. 레시나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홍익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또 패션 그 어페럴에서도 근무를 했었던 사람인데요. 패션 디자이너인데요. 영국에 건너가서는 셀린이라던가 록산다 등에서 또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본인의 브랜드를 론칭을 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된 그런 디자이너입니다. 올리비아 백으로 전 세계에서 유명해졌어요. 정말 많은 셀럽들이 올리비아 백, 우리나라의 그런 정말 도시락통 같은 그 백을 멋있게 스타일링을 해서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요. 그래서 2017년도에서는 영국 보그즈에서는 차세대 디자이너로도 선정되기도 했고 또 WWD에서도 정말 인정할 수 있는 차세대 디자이너로 또 선정하기도 할 정도로 레지나의 활약은 굉장히 지금 활발합니다. 그런데요, 여기서 제가 김상중 씨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레지나의 옷은 철저하게 웨어러블 하고 또 데일리 룩이에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철저하게 아름답고 우아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는 룩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레지나의 옷을 장점을 말하자고 한다면요, 저는 그 룩을 다 스타일링을 했을 때 레지나가 원하는 여성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스타일이 돋보이는 그런 옷을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레지나의 옷에는 컬러감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표현이 돼요. 지난주 인터뷰에서도 보면 아시다시피 그건 바로 어머니의 영향이었다고 합니다. 이번 주에도 레지나의 또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과 그녀의 취향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 어떨까 싶어요. 레지나의 그것이 알고 싶다. 휴! 여러분 재밌게 보세요. 음식 잘 만든다고 얘기 들었는데? 저는 집안일이 너무 싫었거든요. 그래서 엄마가 차라리 공부하라고. 그래서 그럼 더 공부하는 게 더 좋고 이랬어요. 공부하는 게 좋은 사람이었구나. 네, 그래서 엄마한테 농담식으로 엄마 나는 이거 요리하는 거 이런 집안일 하는 거 왜 여자가 해야 되는지 너무 싫다.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던가. 근데 셰프랑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. 근데 셰프는 아니었어요. 처음 만났을 때 당시. 근데 되게 가정적인 면모가 있어가지고 그게 잘 맞았나 봐요. 얘기를 들었어요. 네. 남편하고 책을 냈다고. 아, 네. 되게 어떻게 보면 요즘도 사람이 이 레지나 표가 이 레지나 표야? 이런 패션이랑 이제 뭐 보면 근데 보면 여기는 뉴욕 같이 막 한국 사람이 엄청 많고 막 한인타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한국 음식이 그렇게 막 유명하지 않았어요. 저희가 책을 시작할 당시가 벌써 한 5, 6년 전이었는데 저희 남편이 원래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러면은 한번 한국 요리 책을 써보면 어떠냐. 근데 저희가 그냥 웃었어요. 누가 이런 걸 사겠냐고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아니라고 이제 점점 관심이 많아질 거라고 그래서 또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없는 거예요. 한국을 한번 와가지고는 보더니 아니 이렇게 그 나라 고유 음식이 아직까지 이렇게 잘 살아있고 수백 가지가 있고 현대까지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고 근데 이거를 외국 사람들이 차이니즈나 재패니즈처럼 모르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약간 알리는 게 또 자기 사명이라고 느껴졌나 봐요. 그래서 어떻게 그 책을 이제 하게 됐는데 한국말로 하면 우리 한식 부엌 그리고 영어로 하면 Our Korean Kitchen 이래가지고 책 표지에 이제 한글 심볼도 나와 있고 표지도 그래픽적으로 이제 예쁘게 했고 책이 나온 지는 좀 됐어요. 근데 나왔을 때 그 해에 여기에서 가디언에서 최고의 요리책 올해 최고의 요리책 상도 받고 폴튼 메이슨 그 거기에서도 이제 올해 요리책 거기에서도 뽑히고 되게 생각지도 못한 폭발적인 반응을
얻었는데 예. 요즘 한식 요리 되게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고 그 후로 이제 계속 사람들이 레스토랑은 안 여냐 뭐 이런 제의가 오는데 저희는 한국에서 뭔가 제의가 와서 같이 하기를 바래요. 예. 저희 둘이서는 못할 것 같아요. 여기다 말씀하세요. 네. 그래서 충분히 한국에서 근데 여러 가지 연락은 왔어요. 왜냐면 조단이 지금 BBC 라디오에서도 계속 패널로 나오는데 뭐 이제 요리 프로그램에 되게 뭐 유명한 미슐린 셰프 뭐 이런 분들 나와서 이제 음식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 그럼 거기에서뿐 아니라 영국에서 이제 잡지에도 푸드 저널리스트고 푸드 스타일리스트고 하니까 근데 뭔가 한국에 관한 건 이제 다 조단밖에 없는 거예요. 아 진짜로? 네, 근데 그 근데 신기한 게 조단이 이제 그 중간 역할이 된 거죠. 한국에 한국을 너무 많이 가고 한국 와이프도 있고 한국 문화를 너무 잘 알고 한국에서 어떤 것들이 인기가 많고 이런 걸 또 다 알면서도 현지 사정 여기 런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왜 한국 왜 뭐 회사에서 이렇게 한국 레스토랑을 딱 열었을 때 왜 더 성공할 수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. 지금 조단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약간 한국의 고유를 살리면서도 여기 현지에 잘 맞는 그런 한식 레스토랑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좀 투자자나 좀 오시면 나중에 네. 나중에 오면은 한번 네. 또 남편과 같이 네. 해서 네 저희 집 공사도 끝나고 그러면 한번 오세요. 좋아하는 음식 네 음식 한식 너무 그리워요. 아, 그리워요. 제일 잘하는 음식이 뭐예요? 아 저요? 그거는 저희 남편한테 제가 한식은 다 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제 너무 잘하니까 제가 이제 안 해요. 근데 뭐 또 셰프도 요리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. 그럼 제가 뭐 해주면 그게 그냥 서당께 3년이면 부모를 묻는다고 많이 먹어보고 하니까 배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한국 음식 집에서 해먹을 때 뭐 김치전이나 비빔밥 이런 거 많이 하고 네, 고추장 한국에서 사왔어요. 그래서 그거를 조단이 너무 원해서 막 이만한 항아리 두 개, 뭐 청국장 막 이런 거를 사와가지고 그런 것만 있어도 음식 맛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있나 봐요. 셰프들은 딱 그게 자기의 재능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아침에 새벽 6시에 막 부엌에서 뚝딱뚝딱 해요. 엄마가 이제 저희 왔으니까 밥을 막 엄청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데 저희 엄마가 저는 자게 놔두고 조단을 깨워가지고 영어도 못하시는데 이거는 여기 조금 넣어 이건 이만큼 넣어 하면서 막 요리를 막 같이 하시는 거예요. 진정한 근데, 가르침이잖아요. 네, 근데 한국 사람이 누가 계량 이렇게 해서 한국 요리 하는 사람 없잖아요. 솔직히 집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뭐 이렇게 하면은 조단이 잠깐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재는 거예요. 얼마 정도인지 외국 사람들은 레시피가 너무 익숙하니까 네,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한번 딱 해보면 그것도 엄마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나중에 이제 갈비찜도 엄마보다 더 맛있게 하고 한번 먹어보면 그렇게 하는 게 셰프들의 재능인가 봐요. 진짜 너무 좋으신데요. 네. 한국에서 누군가가 선물을 지금 보내준다면 뭘 받았으면 좋겠어요? 저요?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떡볶이 순대? 집에서 만들어도 그 맛이 안 나죠? 예, 뭔가 길거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. 뭐 물질적인 거는 별로 욕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남편이랑도 생일 선물 이런 거 할 때 경험을 선물하는? 엄청 가고 싶던 곳 여행하는 것? 뭐 그런 경험, 기억이 계속 남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구나. 뭔가 근데 그거의 시작은 뭐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어요. 남편이 뭘 사줬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남편이 너무 너는 너무 까다로워서 내가 선물 사줄 수가 없다. 그래서 최근에 한 게 그 도자기 만드는 코스를 선물을 해준 거예요. 프라이빗 레슨? 근데 그게 너무 좋은 선물이었죠.
해주셔서 제가 너무 막 어린애처럼 너무 이제 신나가지고 막 엄마 학교에서 뭐 이랬어 하는 것처럼 이제 와가지고 내가 오늘 이런 거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다 뭐 나 또 할 거다 하니까 너무 이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선물에 대해서 내 신나에게 있어서 그런 중요한 존재? 단어? 아 이제는 저희 아들 루카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. 없었던 2년 전만 해도 없었던 사람인데 너무 큰 존재가 된 게. 레스나표 메이비로. 저 처음 아기 낳았을 때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된다. 팀들이 다 말렸어. 우리 이제 가방이랑 신발도 하는데 너무 많다. 그래서 알겠어, 알겠어 이랬는데 꿈이고 야망이긴 해요.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존재하는 게 저는 멀리 보고 나중에 뭐 저희 지금 나이에 소비자들이 입다가 뭐 엄마 그분들이 이제 엄마가 되고 딸한테 뭐 물려줄 수 있는 엄마 이건 뭐야? 이건 무슨 옷이야? 너무 쿨하다 막 여기에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고 또 딸들도 올 수 있고 그렇게 나중에 됐으면 좋겠어요. 바이